자, 지금부터는 이제 JSP 서블릿에 지금 여기 그웹 표준을 하다가 JSP 프로젝트라는 게 만들어 드렸는데 얘는 이제 서버랑 웹 표준이랑 이제 통신하기 위한 실습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저희가 JSP만을 위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방법은 파일 누르세요. 파일 눌러주시고요. 스위치 워크스페이스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택된 거는 이미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 말고요. 어더 누르세요. 어더 누르시면 워크스페이스 밑에 현재 그 워크스페이스가 웹이니까 웹으로 나올 거예요. 웹 지우고요. JSP라고 치세요. JSP 쓰시면 이제 이렇게 워크스페이스가 그 본인 폴더는 틀려요. 저는 틀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제 이니셜 D드라이브 이니셜 밑에 워크스페이스 밑에 이렇게 이제 JSP. 그리고 워크스페이스만 압축해서 가져가면 내 소스를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구조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꾸 여기저기다가 막 이렇게 분산시켜 놓지 마시고 폴더를 한꺼번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으세요. 자, 됐으면 JSP를 할 거다. 그래서 이제 런치를 하면 얘가 이제 지금 현재 JSP 폴더가 없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폴더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D드라이브에 이니셜 밑에 워커스페이스 밑에 웹하고 자바밖에 없죠. 근데 JSP 지금 만들려고 지금 JSP라고 쳤어요. 여기다가 JSP라고 쳐서 썼는데 이걸 런치를 해요. 런치를 해서 하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꺼졌다가 다시 실행이 되죠. 이클립스가 다시 종료가 됐다가 재시작을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새롭게 이제 깔끔하게 새로운 환경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JSP가 생겨요. 폴더가 생겨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JSP 안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점 메타데이터라고 나오게 돼요. 점 메타데이터가 이제 파일 열거나 아니면은 서버 실행할 때점 메타데이터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플러그인스 뭐 쓰시면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이 안에 그 이클립스 뭐 지금 현재 서버 코어 부분은 현재 없네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자꾸 뭔가를 만들면 자꾸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만들고 만들면 자꾸 뭔가 생겨요. 그래서 점 메타데이터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정 부분에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글자 크기 아니면 이런 정보들이 다 여기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좀그 프로젝트가 좀 이상이 생겼다? 그럼 점 메타데이터를 날릴 수 있어요. 날리고 새롭게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새로 만드셨는데요. 새로 만들면 이제 웰컴 페이지가 보이게 되세요. 그 시작할 때마다 얘를 계속 보이게 하자를 체크하면 계속 보이는데 그럼 그렇게 뭐 보고 싶은 페이지든 제가 여기서 뭐 참고해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뭐 튜토리얼이라든지 뭐 샘플에 해당되는 거라든지 이런 걸볼수 있으면 링크 걸려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클릭해서 넘어갈 수 있어요. 할수 있는데 그냥 이제 닫겠습니다. 닫고 이제 다음에 보지 않는 걸로. 근데 이거를 보더라도 문제는 없어요. 처음에 이제 그 프로젝트가 없으니까 프로젝트를 만들어라 메뉴가 나오게 되고요. 서버스 탭에도 서버를 클릭해서 만들어라 라는 메뉴가 나오게 되세요. 그 워크스페이스마다 설정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서버 설정하는 것도 워크스페이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만들어줘야 서버의 탭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그 서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버를 만들려면 이쪽에 맨 아래 서버스 탭에서 클릭을 합니다. 뉴 서버에 해당되는 것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뭐 클라우드를 있는 걸 쓰자라고 나오시는데 그거 말고 아파치 맨 위에 보면 아파치라는 캐테고리가 나오세요. 지금 한 대는 이제 서버스 탭입니다. 탭에서 서버스 탭. 맨 처음에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포메이션을 갖게 만들고 서버스 탭에서 이렇게 노 서버가 없습니다. 가능한 서버가 없으니까 여기를 클릭해서 새로운 서버를 만드세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서버를 만들게 되고 서버의 종류는 아파치입니다. 아파치 밑에 톰캣이 보이는데 톰캣 9 버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톰캣 9 말고 10 버전을 깔면 이제 설정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통계구를 저희는 설치를 했고 통계구까지는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통계구를 했습니다. 그 서버의 이름은 로컬호스트고요. 서버 네임의 그 호스팅하는 서버 이름은 로컬호스트고요. 서버 이름은 이제 서버를 구별하는 이름이에요. 구별하는 이름은 통계구의 서버 앤 로컬호스트. 로컬호스트에서 돌고 있는 통계구 버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넥스트 누를게요. 누르시면 톰캣 위치 디렉토리를 설정하게 되어 있죠. 설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브라우저 오른쪽에 브라우저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지금 톰캣의 위치를 잡습니다. 네, 톰캣에서 저는 D드라이브 밑에 J이니셜 밑에 EXE 밑에 톰캣 이 폴더에 있습니다. 폴더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폴더 선택된 게 그냥 세팅이 되고요. 이걸 그냥 치셔도 돼요. 그냥 치셔도 되는데 치시면 오타가 날 확률이 있으니까 브라우저 눌러서 찾는 게 좋습니다.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JRE 밑으로 내려보시면 JDK가 나오시니까 디폴트 JRE가 JDK랑 같은 거예요. 여러 개가 나오면 그 중에 한 개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맨 위에 게 디폴트가 됩니다. 현재 저는 디폴트가 JDK로 되어 있습니다. JDK 선택을 했고요. Next 눌러보겠습니다. Next 눌러보면 그 예에서 실행할 프로젝트를 선택하세요. 그런데 현재 프로젝트가 만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Finish 누르겠습니다. 딸랑 이제 서버 한 개 만들었는데 서버 만들면서 보시면 이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부분에 뭘 하자라는 거 대신에 이게 서버 데이터가 한 개라도 있으면 그게 사라지고 이 서버스에 해당되는 설정 부분에 해당되는 게 여기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돼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쓰시면 되고요. 제가 설정하고 있는 게 그 서버.xml 부분에 해당되는 설정에 이제 거의 대부분에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도 설정 부분이 좀 있는데 XML이니까 ML, 태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구나. 그 태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해 놓으면 그 태그 사이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 가지고 와서 서버를 실행할 때 쓰게 돼요. 그래서 이런 설정 파일에 해당되는 뭐 XML에 해당되는 이런 파일들을 잘못 건드리시면 서버가 실행이 안 돼요. 그 만드세요 해가지고 만드는데 그걸 이제 태그를 잘못 설정해서 태그를 잘못 썼거나 이러면은 서버가 실행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다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쓰시고요. 그러면 이제 서버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기본 세팅이 여기 서버스.xml 서버.xml 서버스 밑에 톰캣 9 방금 전에 만들었던 거 at local-config라는 폴더 밑에 여기 그 서버.xml이라는 데다가 이렇게 저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참조해서 실행이 되거든요. 아시겠죠? 포트 번호 바꿔야 한다. 동켓 서버 만들어진 서버를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 것에다가 먼저 바꾼 거는 포트를 번호를 바꿔야 돼요. 그 포트 중에서 HTTP 1.1 이렇게 HTTP 1.1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80번 포트로 바꿔주세요. 오라클하고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80번 포트로 바꿔주세요. 8005번은 상관이 없어요. 상관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그럼 80번 포트로 바꿔서 사용을 해주세요. 엔터 쳐주시고 타임아웃 정도 한 개 바꾸겠습니다. 현재는 프로젝트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 로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아요. 한 180으로 이렇게 바꾸시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로딩을 할 때 3분 정도면 될 것 같고 프로젝트가 더 커지면 시간을 더 오래 잡으셔야 돼요. 근데 요거는 그 이클립스에서의 타임아웃을 적용을 하긴 하는데 나중에 그 단독 서버로 돌리거나 할 때도 이제 더 짧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짧아도 상관은 없겠지만 충분히 잡으시면 이제 로딩이 다 끝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로딩이 안 되면 서버가 돌질 않아요. 돌질 않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을 일단은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돌려라 이렇게 뭐 무한로프 빠지거나 잃어버리면 이제 좀 있으니까 정해진 시간을 주어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주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듈스에서 지금 프로젝트를 계속 안 하면 모듈스에서 프로젝트가 들어가면 패스를 지정하게 되는데 현재 프로젝트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패스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패스로 쓸 거기 때문에 지금은 프로젝트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돌리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중간에 프로젝트 패스를 쓸 거예요. 쓸 거라서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세요. 저장하시면 80번 포트로 일단 세팅했고 타임아웃은 180으로 해놨어요. 자 이제 프로젝트를 한 개 만들어 볼게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쓰는데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뉴 하세요. 그리고 다이나미 웹 프로젝트. 다이나미 웹 프로젝트 클릭하세요. 지금 이제 그 이 주안점으로 나온 것은 뭐 챕터 01 JSP인데 뭐 01인데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초기화 언더방에 쓸게요. 구분이 잘 안 돼서 이닛 초기화 시키는데 이제 객체 오브젝트를 초기화 시킨다. 이닛 언더바 오브젝트라는 프로젝트라는 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는 객체를 초기화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져 있는 프로젝트다. 되시겠죠? 뭐 이렇게 한 게 만들어 주시고요. 되셨나요? 나머지는 톰킷 9.0 지금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보이시는데 지금 서버를 먼저 만들고 들어와서 여기 보이시는데 안 만들면 이제 new runtime 해가지고 이쪽에서 또 선택해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만들었기 때문에 톰킷 9다 이게 보이실 거예요. 톰킷 9는 이제 웹모듈 4.0을 사용하게 되고요. 나머지 기본값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넥스트 눌러주시면 그냥 피니시 눌러도 돼요. 눌러도 되는데 그 자바 소스 자바 어플리케이션 자바 응용 프로그램은 src에다가 하세요. SS 폴더 만들어줄 테니까 여기다가 하면 좋습니다. 얘를 클래스로 만들면 이제 빌드 밑에 클래시스라는 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이런 게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보고 넘어가지만 다음부터는 그냥 피니시 눌러서 끝낼 거예요. 그 다음에 넥스트 누르시면 이제 그 컨텐츠 루트는 이렇게 이게 패스예요. 컨텐츠 루트로 나와 있는 게 로컬호스트 슬래시 뭐 프로젝트 이름 챕터 01 언더바 이닛 언더바 오브젝트 여기 이제 패스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넥트 디렉토리가 있어요. 웹 컨텐츠다에다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 넣으세요. 이렇게 이제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만들어줄 테니까 이 구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체크하는 게 한 개 나와 있어요. 여기 체크하는 게 웹.xml, web.xml이 서버를, 내가 지금 서버를 돌릴 때, 뭐, 필터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금 만드는 서블릿, 이런 것들을 여기다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드는 게 web.xml이에요. 그러니까 웹 서비스가 돌아갈 때 여기다 설정하면 그대로 동력하는데, 이거 맨 처음에는 안 만들어요. 근데 이걸 체크를 하는 순간 만들어줘요. 가장 기본적인 걸 만들어줘서 저희가 지금은 건드리지 않을 건데, 나중에는 건드리셔야 돼요. 지금 현재는 이제 이걸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체크를 안 하고 그냥 보기만 하고 넘어갑니다. 아 이런 게 있지 라고 넘어갑니다. 피니시 누르세요. 그러면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관계 생겼고요. 얘가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인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알 수 있는 것은 오른쪽에 J가 보인다. 이건 자바라는 의미고요. 왼쪽에 지구본이 보인다. 이게 이제 웹이라는 뜻이죠. 월드와이드 웹에 더블따따 해가지고 사용 지원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있는 걸 확장시켜서 열어보시면, 이제 자바는 자바 리소시스 아래 SRC 여기다가 짜시면 되고요. SRC. 라이브러리스 안에 여기 아파치 톰켓 라이브러리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JSP 같은 거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가 들어가 있어. 요거 자바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바의 시스템, 자바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정상적으로 등록이 안 된 거고요. JSP가 오류가 나면 이 아파치 톰켓 부분이 라이브러리가 제대로 등록이 안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 컨텐츠 아래 여기다가 웹 컨텐츠에다가 이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만드셔야 돼요. 이런 건 HTML 웹표지에 대한 것은 여기다 만들고 자바에 해당되는 건 여기다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meta-inf나 web-inf는 요거는 이제 서버가 동작을 할 때에 대한 정보예요. 이걸 볼 수 있다는 것은 해킹하는 것과 동일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그 외부에서 URL로 접근을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뭔가 집어넣고 여기서 계속 실행시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접근이 안 돼서 404 오류가 나온다. 파일이 있더라도. 웹 컨텐츠 밖에다가 저희가 계속 만들어서 웹 컨텐츠 중에서 요 메타 INF나 웹-INF 속에는 들어가지 않고 웹 컨텐츠 안에서만 했는데 그 웹 컨텐츠 안에 있는 곳에 HTML, JSP를 만들어서 작업을 했던 거를 기억하세요. 아시죠? 그래서 요 설정 부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서버에서 맨 처음에 할 때 서블릿이라는 걸 한 개 만들어야 되는데 서블릿은 클래스 파일이에요. 그래서 SRC에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SRC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라. 누르시면 여기 new 하고 나오세요. new 하고 나오는데 이때 만드는 것은 서블릿을 만드는 거예요. 서블릿 보이시죠? 서블릿
거의 맨 밑에서 세 번째 있어요. 파란색 아이콘이고요. S 플러스 눌러 있어요.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시면 패키지 자바 패키지 쓰라고 나오는데 자바 패키지는 저희가 컴 밑에 웹장 밑에 메인 쪽에다 집어넣죠. 메인에 컨트롤러에다 집어넣고요. 컨트롤러 집어넣어서 사용할 거고요. 클래스 이름은 뭐 init 메소드 init 클래스 정도면 되겠네요. init 클래스 대문자입니다. init 클래스 정도로 해서 초기값 초기화시키는 클래스에 해당이 되시고요. 되시겠죠? 이니 메소드 한 개 쓰시고 넥스트 누르시는 거예요. 넥스트 눌러보세요. 넥스트 누르시면 여기에 그 제가 뭐라 쓰는데 네임은 이닛인데요. 그 URL 맵핑이 한 게 들어가 있어요. 슬래시 이닛이라고 쓰면 이 클래스랑 맵핑을 해서 사용을 할 거야 라는 의미라서요. 지금 요거는 그대로 내비둘게요. 내비둬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한번 눌러보세요. 넥스트 누르시면 이쪽에서 어떤 메소드를 쓸 것인가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get 방식으로 들어오시면 여기 다른 것들도 다 아셔야 되겠지만 이 중에 이제 꼭 아셔야 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init 메소드 초기화시키는 init 메소드 한 번만 실행을 하는 init 메소드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get이 있어요. 두 get. get 방식으로 들어오면 여기를 실행해라. 두 포스트가 있어요. 두 포스트. 여기 체크되어 있는 건 두 get과 두 포스트가 체크되어 있죠. 포스트 방식으로 넘어오는 데이터들은 여기서 처리를 해라 이런 거고요. 세 번째는 서비스 메소드가 있어요. 서비스 지금 보시는 거는 여기 보시면 메소드들이에요. 메소드들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 위치 메소드 서브 would like create 하기 뭐 이렇게 어떤 걸 create 해서 좋았냐 라고 쓰는 건데요. 메소드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init 메소드가 있고 get 그 두 get은 get 방식으로 요청이 오면 이거를 실행하게 되고요. 초기화에서 한 번만 실행되는 것은 init 메소드. 그 다음에 포스트로 넘어오는 것은 포스트 메소드. 그래서 저희가 메소드 이꼴을 포스트라고 지정하지 않은 모든 URL은 get 방식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get 두 get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 get과 포스트를 전부 다 쓰는 게 요게 이제 서비스 메소드예요. 서비스 메소드가 얘는 이제 get도 받고요. 포스트도 받아요. 포스트도 받아서 사용하는 게 서비스 메소드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의 경우는 이제 그 두 get으로 받은 것을 포스트를 실행을 하거나 또 포스트로 실행된 것을 두 get으로 해서 get과 포스트를 동시에 실행하려면 포스트에서 두 get으로 호출하는 걸 만들고 두 get에다가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두 get에서 프로그램을 짜고 포스트로 넘어오는 것을 두 get으로 이렇게 호출을 해서 바로 넘기면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을 동시에 처리를 할 수 있죠. 이해되시나요? get 방식으로 들어온 거는 얘를 처리해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포스트 방식으로 넘어오는 거는 바로 이렇게 호출을 해버려요. 호출을 하면 결국 두 get에다가 프로그램 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렇게 만드는데 이렇게 만드실 필요 없어요. 서비스 메소드를 이용하시면 두 get과 포스트를 동시에 처리를 할 수 있고요. 우선순위가 서비스 메소드가 우선순위가 있어요. 얘가. 그러니까 그 get 방식으로 오던 포스트 방식은 서비스 메소드가 있으면 서비스 메소드 쪽으로 들어가서 실행이 돼요. 쪽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실행되는 것을 만들 수 있고요. 이거는 get 방식으로 들어오면 get이 실행된다. 포스트 방식이 들어오면 포스트가 실행된다. 아시겠죠? 근데 저희는 초기화에 해당되는 거니까 init 메소드를 체크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해제합니다. 지금 초기화를 하기 위해서 init 메소드 지금 init 메소드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계시는 거고요. 아시겠죠? init 메소드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쓰세요. 하시면 이제 피니시 눌러주세요. 피니시 눌러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init 메소드가 보이시고 이제 글자가 적으니까 왼쪽 컨트롤 시프트를 동시에 누르고 키패드에 플러스를 누르면 소스가 커진다. 되시겠죠? 너무 적으니까 그 왼쪽에 컨트롤 시프트를 동시에 누르세요. 동시에 누르고 키패드 안에 있는 플러스를 누르면 커진다. 마이너스를 누르면 줄어든다. 그래서 키우고 늘리고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되세요. 자동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거의 웹 서블릿이라고 해서 이거 패턴인데 이닛이라고 쓰면 여기에 실행이 되는데 그 이닛 메소드는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얘는 처음 한 번만 실행이 되는 메소드고요. 얘 클래스가 있는데 익스텐스 상속받았구나. HTTP 서블릿 서블릿을 상속받았어요. 서블릿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얘를 서블릿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예, 익셉션을 상속받으면 걔를 예외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익셉션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랑 동일하시고요. 그래서 서비스를 상속받았으면 걔를 서비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드리스트 서비스는 서비스를 상속받고 있다. 그래서 걔는 서비스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서블리스를 이렇게 상속받도록 자동으로 돼 있고요. 그 URL 매핑이 얘가 URL 매핑인데 두 get, 두 post 서비스 메소드가 없으면 매핑되는 게 없는 거예요. 처리가 안 돼요. 아시겠죠? 안 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init이라는 거 요거 뭘까요? 요거 생성자입니다. 생성자. 생성자에 해당되는 거서 요거는 이제 상생자에 해당이 돼서 생성자. 그 뭐 요거를 봐라. 여기 서블리 요 HTTP 서블리 생성자를 요 생성자입니다. 샵부터 했는데 요 생성자를 봐라 이런 뜻이고요. 생성자에는 파라미터가 없고 기본 생성자에 해당이 되네요. 여기는 기본 생성자 없어도 됩니다. 기본 개본이 아니라 기본 생성자. 기본 생성자에 해당이 되고요. 그 이거 지금 저희가 만들 때 체크하고 들어와서 만들려고 체크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냥 뭐 상속받은 걸 뭘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상속 그 체크했기 때문에 되는 거고요. 그 슈퍼니까 HTTP 서블릿을 먼저 여기 그 생성을 할 때 슈퍼에 해당되는 거 먼저 생성하러 가겠죠. 생성하러 가서 서버 슈퍼 부모 클래스를 먼저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생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니 메소드가 여기 있어요. 이니 메소드가 여기 있는데 여기는 서블릿 컨피그 설정에 해당되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은 이제 서버가 실행될 때 처음에 이제 그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 건데요. 서버가 실행하면서 호출되는 메소드를 만들 거예요. 메소드 만들 건데 그 이게 지금 생성하자 이 서블릿을 생성하자도 없는데 나중에 생성이 돼서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 여기 보시면 뭐 여기 컨피그라는 게 있는데 컨피그는 나중에 그 설정한 내용을 불러와서 사용할 때 되는데 현재는 불러오는 게 없어요. 시소 정도 한 개 만들게요. 만들고 지금 클래스가 이니 클래스인데 지금 이니 클래스인데 여기에 이니 메소드를 실행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여기서 초기화를 할 건데 초기화하는 것은 객체 생성을 전부 다 해야 된다. 객체 생성은 여기서 처리되는 객체 생성은 여기서 다 처리를 하도록 만들자라고 할 거예요. 되시겠죠?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여기 서버가 스타트 되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지 볼게요. 그 서버가 있는데 서버 밑으로 프로젝트가 없어요. 이런 얘기는 서버 밑으로 동작을 시킬 서버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여기다 갖다 놓을 수 있는데요. 갖다 놓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스는 다 짰죠.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체크만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드시면 되고 그 소스가 적당하지 않으면 이제 선생님 거 SOS에서 가져다 쓰시면 되세요. 자 어쨌든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 서버에다가 지금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밑으로 끌고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는 방법은 그 JSP나 이런 게 있으면 컨트롤 F11 여기서 이제 그 서블릿 같은 것도 컨트롤 F11 누르면 서버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줘요. 서버를 선택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서버 밑으로 프로젝트가 들어가요. 프로젝트가 들어가면서 얘를 이제 그 서버를 실행하게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서버 실행하고 그 보여주려는 페이지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현재 요거는 보여주라는 게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안 나오게 되고 그래서 여기 있는 서버를 그 거꾸로 얘를 실행하면서 서버 밑으로 집어넣는데 서버 밑으로 이제 그 프로젝트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하는 방법은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서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세요. 서버에서 서버스 탭에서 지금 만들어진 서버 톰캣 9 서버 앤 로컬호스트 예, 거기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하셨나요? 예, 그리고 나면 이제 add and remove가 있습니다. 추가하거나 제거하기 되셨나요? add and remove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이제 프로젝트가 보이죠. 현재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으시고요.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으로 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add 또는 add all 이렇게 하시면 오른쪽으로 가죠. 더블 클릭하셔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아시겠죠? 더블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add를 버튼을 눌러서 추가하거나 이제 클릭한 다음에 추가되어 있는 건 remove 이렇게 해서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어요.
되셨나요? 할 수 있으면 해놓고 이제 피니시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이 서버 밑으로 이렇게 프로젝트가 안착이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여기를 누르시면 이제 들어가 있는 실행된 이 서버가 실행이 되는 프로젝트가 보이시고요. 되셨죠? 서버 포트는 80번 포트예요. 이렇게 쓰시고, 자 서버를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스타트. 스타트를 하시면 제가 그 얘기했는데 지금 서버가 스타트 되면서 서버가 다 끝났어요. 정 시작하는 게 아, 시작됐습니다. 끝났는데 어디를 봐도 뭐가 없냐면 여기 없어요. 예니님에서도 초기화 기체 생성한다 이게 없어요. 어디를 봐도 아시겠죠? 어디를 봐도 이게 없는데 이거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설정이 한 게 필요하세요. 얘를 동작을 시키려면 설정이 한 게 필요하다. 예. 자 이제 어노테이션은 골뱅이 치면 어노테이션인데요. 어노테이션에 붙여서 뒤에 나오는 게 인터페이스고요. 인터페이스는 쓰는 것 중에 파이널 변수와 추상 메소드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파이널 변수는 맨 처음에 값은 집어넣을 수 있어요. 초기화 값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초기화 값을 이렇게 가로에 갖고 사이에다가 집어넣어서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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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가지고 이제 데이터 값에 해당되는 것을 항목 이름과 데이터 값에 해당되는 것을 넣을 수 있는데요. 그냥 값을 쓰면은 기본 값에 해당되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는데, 여러 개를 써야 될 경우에는 이 항목 이름과 같이 쓰셔야 돼요. 쓰셔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웹 서블릿 쓰신 다음에 네임에 해당되는 것을 원래는 여기다가 쌍따피치고 맨 처음에는 이제 이닛이라고 이렇게 썼을 거예요. 슬래시 이닛이라고 썼는데 이닛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네임이나 밸류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네임 같은 데다가 네임에 이제 들어간다. 근데 이제 여러 개를 집어넣을 때는 이제 그 콤마를 이용해서 집어넣으시는 거죠. 그 여러 개를 초기화 값으로 입력을 하려면 입력 시에는 항목 이름과 이름과 이제 콤마 이름과 값 이름 이꼬로 값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저희가 콤마를 이용해서 구분해서 넣으면 돼요. 넣으면 된다. 지금 이제 데이터 값을 두 개 이상을 집어넣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맨 처음에는 이렇게 init으로 쓰면 되는데 얘가 name으로 세팅을 제대로 해줬고요. load on startup을 한 게 만들었어요. 되셨죠? 됐죠. 그래서 이제 1, 2, 3, 4인데 load on startup은 얘는 첫 번째 실행해 주세요. 두 번째 실행해 주세요. 순서를 쓸 수 있는데 그냥 아무 순서가 별로 의미가 없으면 그냥 다 1번으로 쓰시면 되세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순서에 맞게 맨 처음에 보이는 대로 해줍니다. 자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스에 가셔서 서버스 탭에 가서 다시 한번 이제 리스타트를 해보는 거예요. 리스타트를 해주세요 라고 이제 리스타트를 해주셔서 하시면 이제 콘솔 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네임을 썼는데 네임이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그랬더니 안 나오네요. 야 이거 로드온 스타트업 썼는데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오시죠? 저만 안 나온다고. 지금 뒤에 뭐가 나와서 요거 네임을 밸류로 써주세요. 밸류로 작성을 해주시고 이제 밸류로 쓰시고 이제 서버를 리스타트 해주세요. 서버를 리스타트 해주시고 됐죠? 제가 항목을 제대로 안 썼나 봐요. 그리고 나서 콘솔을 보시면 서버가 실행될 때 중간에 이렇게 이제 객체에서 생성했다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객체 생성하는 것을 앞에다가 사용을 하십니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 이렇게 동작을 하도록 누가 짤았어요? 이 톰캣에서 그걸 다 짤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돼요? 이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라고 하니 나는 그대로 써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는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동작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암기를 하셔서 저희가 그 로드온 스타트업에 맞춰서 이제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그러면 이제 객체 생성하는 걸 막 만들면 되겠네, 그죠? 초기화 객체 생성을 해서 이제 거기서 값을 막 저장해 놓는 것을 여기다가 만드시면 됩니다.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서버를 하는 이니메소드에 대해서 스타트되면서 동작을 시키는 이니메소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해보셨고요. 여기다 객체 생성을 해서 저장하는 것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